안녕하세요, 싱쿡입니다. 오늘은 간식거리라고 해야 되나? 디저트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많이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이찌 있잖아요. 이 새콤달콤하고 저는 이거 진짜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광고는 아닙니다. 왜 마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마이쮸를 갖고 장미꽃을 만든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 파는 게 아니라 집에서 홈메이드로 마이쮸를 만들어 볼 겁니다. 딸기맛 마이쮸! 이러다가 회사에서 고소 먹는 거 아니겠죠? 뭐 파는 마이쮸는 진짜 이렇게 작아요. 작으면 또 재미없으니까 좀 최대한 크게? 그래도 한 얼굴만큼? 크기로 한번 마이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크림, 물엿, 설탕, 화이트 색소, 딸기맛, 과즙 색소. 냄비에다가 생크림을 넣어주세요. 중불에서 약불로 해주세요. 절대 센 불은 안 돼요. 그릇 크기는 생크림의 한 3배? 최소 2배 이상은 돼야 돼요. 왜냐면 끓어 넘치거든요. 이제 뽀글뽀글 조금씩 기포가 올라오거든요. 막 끄는 게 아니에요. 이때 불을 꼭 꺼주세요. 불 끄고 설탕을 넣고 잘 섞고 그 다음에 물엿도 같이 넣어서 섞어줄게요. 다 섞었으면은 이제 불을 켜주세요. 약불 아니면 중불인데 중불에서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센 불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끓인 지 5분 정도 됐는데 이제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왔잖아요. 색깔도 약간 누르스름하게 변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계속 저어가면서 불은 꼭 중불이나 약불에서 해주세요. 유리 반찬통인데 엿다가 하려고 제가 엿다 미리 유산지나 종이 호일을 깔면은 더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엿다가 이렇게 깔아놨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약간 불투명했는데 이제 약간 탁해지면서 이제 노란색하고 캐러멜색이 나면서 이렇게 긁었을 때 바닥이 약간씩 보이잖아요.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화이트 색소, 흰색 색소로 이제 하얀색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딸기맛 과즙 색소로 이제 딸기 맛도 내주고 핑크색도 내주고 쫙 긁었을 때 바닥이 좀 보이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끓여준 다음에 불을 끌게요. 이제 준비해둔 용기에다가 오 색깔 이쁘다 쫙 구워주고 상온에 굳히는 게 좋긴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어서 냉동실에 굳힐게요. 짠! 다 굳혔습니다! 짠짜잔! 이게 2시간 동안 냉동실에서 굳혔는데 차갑긴 한데 이게 완전히 그렇게 딱딱하지가 않아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딱딱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냉동실이나 냉장실에서 굳히셔도 될 것 같아요. 오! 떨어진다? 오! 떨어져요! 이야! 오! 떨어진다! 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이거 놀 데가 휴울! 여러분 마이쮸예요 마이쮸! 짠! 이게 바로 제가 직접 만든 마이쮸입니다 여러분. 대박 크지 않아요? 이게 지금 원래 마이쮸 크기예요. 이게 보통 마이쮸고 이거는 제가 만든 마이쮸고 크기 차이가 이 정도예요. 이게 제 손바닥이고 크기 차이가 대왕입니다. 너무 이건 너무 찔끔해. 이제 이게 원래 마이쮸인데 원래 마이쮸. 그러니까 전자저울이 아닌데 5g이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저울에는 5g. 510g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 진짜
미쳤다. 100배? 100배에서 조금 더 101배? 101, 한 102배 차이 나는데. 와우. 통째로 한번 뜯어 먹어봐야죠. 맛있어요. 휴. 안 찰라도 올핏 보면 비슷해요. 진짜 상어 만든 거 나도 헷갈린다. 상 만든 거부터 나도 헷갈려. 이제 만 아니 산 거. 아, 근데 이거 은근 맛있다. 또 장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훌럭거리니까 만들어줘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맛도 비슷하고 식감도 비슷하고 이렇게 장미도 만들어지고 집에서 마이쯔를 만든다니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었는데 짱 신기해요. 레시피는 캐러멜 만드는 방법을 조금 제가 변형을 해가지고 거기에 색소랑 이제 과즙 색소를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약간 실험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 자신도. 직접 만든 마이쯔 맛은 약간 더 크림의 맛이 풍부하고 우유 맛이라고 해야 되나? 크림의 맛이 풍부하고 달달하면서 약간 부드러운 맛이에요. 파는 마이쯔는 씹는 맛이 더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살짝 딱딱한 감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새콤한 맛이 강해요. 진짜 똑같이 만들고 싶다 하면은 제가 만든 레시피에서 설탕 양을 조금 더 늘리고 레몬즙이나 이런 새콤한 것 좀 더 추가하시면은 맛도 완전히 똑같이 흉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손바닥보다 크고 얼굴보다 큰, 무게로 따지면 101배 큰 초대형 홈메이드 마이쯔 만들기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